물체의 빠르기 보도록 하자. 물체의 빠르기.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 물체의 정확한 위치를 말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돼, 일단. 기준. 기준을 정한 다음에 기준으로부터 뭐 방향은 어떤 방향에 얼마만큼 거리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기준점, 방향, 거리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네요. 기준점은 대화하는 사람이 모두 잘 알아야 돼요. 그 위치가 명확하고 고정돼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 알았죠? 100페이지예요. 흔히 동서남북을 사용할 거예요. 방향은. 거리는 기준점으로부터 물체가 있는 장소까지 떨어진 길이를 말하고요. 센티미터, 킬로미터, 미터 이런 거를 사용할 거예요. 기준점 위치를 말하는 방법은 뭐라고? 기준점, 방향, 거리로 나타내요. 알았죠? 네거리 중앙을 기준점으로 해서 네거리의 사거리? 사거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 건물의 위치를 할 거예요. 여기 동서남북이 써 있죠? 안써 있으면 사방위로 하잖아요. 그죠? 그죠? 민진의 집. 네거리 중앙으로부터 서쪽으로. 서쪽은 이 짝이죠. 이 손가락에 있는 서쪽으로 민진의 집이 있어요. 여기죠? 서쪽으로 160m. 여기가 160m죠? 여기가. 그지? 어? 여기 160m. 북쪽으로 10, 20, 30, 40. 그죠? 여기죠? 거기에 민진의 집이 있어요. 도서관은 네거리의 중앙, 도서관이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중앙으로부터 기준점이 네거리의 중앙이에요. 중앙으로부터 디디디디 그죠?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80m 정도 여기 정도 되겠죠? 디디디디 그죠? 요거 160m네요. 동쪽으로 160, 북쪽으로 80m예요. 신문사는요. 160, 70, 80이죠. 180m. 그죠? 그다음에 아래로는 한 30m 되겠네요. 남쪽으로 30, 동쪽으로 180. 그죠? 네거리 중앙으로부터 직접 물체의 운동을 나타낼 거예요. 아까는 뭘 나타냈어요? 물체의 위치를 나타냈는데요. 이번에는 운동을 나타낼 거예요. 운동을 어떻게 나타내냐? 네거리 중앙을 기준점으로 버스의 운동을 나타내기. 버스는 10초 동안 네거리 중앙으로부터 여기서로부터 서쪽으로 그죠? 서쪽으로 80m. 남쪽으로 5m. 여기 조금 내려와 있잖아. 여기가 5m인가 봐. 그지? 요한 칸이 10m인데 그거의 반이니까. 잠시만요. 책좀 보고 있어요. 학생이요? 중학생. 자. 50m였어요. 서쪽으로 80m, 남쪽으로 5m인 위치에서 위치가 나왔죠, 맨 처음에. 그지? 이 위치에서 어디? 여기로. 네거리 여기가 동쪽으로 160, 170, 180이죠. 남쪽으로는 5m. 그지? 이 위치까지 이동을 했어요. 이 위치에서 이 위치. 기준점이 있고 그리고 시간이 나왔어요. 맞아? 물체의 처음 위치를 기준점으로 버스의 운동을 나타내기. 버스는 10초 동안 버스 정류장 앞으로부터 동쪽으로 260m를 운동하였습니다. 어떻게?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지, 그지?
아예 버스 정류장이라고 써놨어요. 10초 동안 동쪽으로,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여기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80이랑 180이지. 여기가 뭐라고? 80이고 여기가 180이니까 더해야 되겠죠? 그럼 뭐예요? 260m 맞죠? 맞아요? 물체의 처음 위치, 물체의 처음 위치를 기준점으로 삼았어요. 알았지? 그러니까 좀 간단해졌잖아요. 그죠? 처음 위치를 기준으로. 정하면 더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처음 위치를 기준점으로 하면. 일정 거리를 이동한 물체에 빠르게 비교하기.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린 물체가 많이 걸린 물체보단 시간이 적은 게더 빠른 거죠. 일정한 거리를 할 때, 예를 들어 100m 달리기는 어때요? 일정한 거리죠? 다 100m 뛰는 거잖아. 시간이 적으면 빠른 거잖아요. 그죠? 일정한 시간에 이동한 물체에 빠르게 비교하기. 일정한 시간에 더먼 거리를 이동한 물체가 더 빠른 거죠. 한 시간 동안 더 많이 간게더 빠른 거예요. 달리기 종목, 이동 거리가 다 틀리죠? 가장 빠른 달리기 종목은 한 발로 뛰기예요. 35m를 다 10초 동안 더 많이 간게더 빠른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는. 정해진 시간 동안 가장 멀리 이동해서 그래요. 물체의 속력 구하기. 속력의 정의가 나왔네요.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물체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에 대한 이동 거리. 걸린 시간에 대한 이동 거리. 이게 뭐예요? 이 한글을 풀어서 쓰면 이런 분수 형태가 돼요. 알겠니? 속력은 뭐라고?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예요. 알았지? 이동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이에요. 알았죠? 속력은 이런 단위를 써요. 뭐 초속 몇 미터, 시속 몇 킬로미터, 초속 몇 센티미터. 미는 뭐예요? 분이죠? 분속, 그지? 몇 미터가 되겠지? 이건 잘안 쓰지? 그지? 초속 몇 센치도 잘안 써.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시속 몇 킬로미터 이거 많이 써. 그지? 자, 10초에 40m를 걷는 거예요. 10초.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 10초분의 40m고, 이 단위는 이걸로 될 거예요. 이게 그대로 여기 와 있죠? 맞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요렇게 돼 있는 거는 뭐예요? 요거 분의 요거라는 거야. 알았지? 이게 이거야. 엎어놓은 거야. 그지? 맞아? 단위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약분해서 4m per 초가 되는 거야. 4m per second. 초속 4m. 이렇게 읽는 거야. 요건 어떻게? 4m per 4m per second. 초속 4m. 알았지? 둘다 읽는 방법이에요. 다르게 읽으면 안 돼요. 시문제에서는. 몇 초에 4m를 이동하는 거예요. 풍선 자동차의 운동 영상을 찍어 속력 구하기. 처음 2초 후 3초 후에요. 처음부터 2초 동안 이만큼 나왔어요. 3초. 걸린 시간 2초 동안 0.6m 간 거지? 이런 공식으로 할수 있는 거지? 맞아요? 약분해 보면 0.4m per second가 돼요. 그죠? 빠르게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을 구하는 방법. 물체의 운동을 영상으로 찍은 다음에 영상을 재생하면서 물체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과 이동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영상으로 찍으면 여러 번 관찰할 수 있고 속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겠어, 없겠어? 어린이 교통 안전 수칙.
학교 주변에서 안전하게 통행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차도에 내려와 갖고 버스 기다리면 안 되겠죠. 차도에서 공놀이 하면 안 되겠죠. 가까운 곳에서. 항상 인도로 걷는 습관을 길러야 되고요. 비가 오는 날에는 천천히 걸어야 되고요. 초록색 신호등이 켜지고 조금 지난 뒤에 횡단보도를 건너야 돼요. 왜? 우리들 목숨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파란불 있다고 뛰어들어가는 애들이 있는데요. 그죠? 너네들은 교통신호를 지켰지만 차들이 지켜줬으면 참 좋겠지만 차들도 신호를 많이 안 지킵니다. 너네가 무단횡단하는 것처럼. 그죠? 맞아? 그러기 때문에 꼭 어떻게 돼? 조금 지난 뒤에 건너도록 합시다. 문제 푸세요.